저항이 있대요. 왜? 뭔가? 영국령 이해가 스칸디나비아 개입을 검토했대요. 일본. 아, 일본 지역이 좀 있구나. 몽강 지역 일부랑 일본 지역이 있네. 괜찮아. 유화책으로 합시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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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서 뇌격기를 추가하고 뇌격기 리미츠를 여기 이거 패치로 바뀌었네. 100단위로 올릴 수 있게. 1000대 600개니까 500개로 해야겠다. 500개. 네. 베를린 솔련이 먹었습니다. 베를린은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별로 할게 없네. 아휴, 마음에 평화가 온다. 그나마 유로파에서 심심한했던 마음이 조금 치유가 되는데요. 뇌격기 살짝 올려볼까? 어차피 동해를 싹 밀어버리면 되잖아. 임무 해놓고 뇌격기가 뜨면은 방어하러 올까 이번 애들이? 동해 한번 보내볼까? 지금 우리가 전투기가 400대 뇌격기 2개 있어요. 제해권 31% 적 감선수가 34척에서 37척 있다. 보이네요, 대충. 그리고 적의 활동은 야간 궂은 날씨. 잘 안 보인다. 적의 이동은 잘 안 보이고. 이거는, 소련 쪽에 있는 걸 잠깐 뺄까? 드랍 준비를 한번 해볼까? 잠수함이, 호송으로 해서 뭘 살려나요? 34척이면 잠수함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만 뛰어볼까요? 거기 20 일본이 몇 사단인데? 별로 없어. 24에서 26에서 24, 14? 될 것 같은데? 오늘 세이브 한번 하자. 미안한데. 네, 한번 세이브. 우리에겐 세이브가 있으니까. 세이브해서. 뺀 다음에. 상륙, 여기서. 히로시마로 이쪽으로 옆으로 상륙. 재해권, 제공권 다 찾았어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영국의 바다사자 작전을 할 때 그 경험을 살려서 육해공이 같이 출동하면 웬만하면 잡더라고. 여러분이 다 안된다 하셨지만 될 것 같은데요? 얘들도 그러면은 작전 취소하고 이쪽에 우선 모여. 상륙선을 좀 높이는 업그레이드. 아, 상륙선이 애초에 몇 개 없지. 30개, 54척. 잠깐. 이거 우리 싸우는 거 아니지? 소비에트. 채굴 됐고, 수송. 진보된 상륙 주전까지.
산육하는 방법? 저도 잘 몰라요. 제해권은 제공권을 먼저 찾고, 이 F2, F3 키 넣으면 제해권, 제공권이 있잖아요. 제해권, 제공권을 잡고, 항구를 고른 다음에 상대방의 상륙할 장소를 딱 골라주면, 시간이 지나거든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 딱 되면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서른 여덟 개 두 번 실어 나른다 그러지? 네, 제해권 안 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해권 제공권 안 찾았다, 이 제해권 제공권이 안 잡혀 있다, 그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업그레이드에 어딨나? 요 상륙하는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보통 요 수송선은 돼 있거든요? 10개 수송할 수 있다. 그러면은, 24사단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중에 10개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걸 10개라도 드랍을 해주려면, 10개로 나눈 다음에 드랍을 해줘야 되고요. 24사단을 다 드랍을 하려면, 가운데까지 해야 돼. 상륙적 주장까지 하면은, 40에서 50, 10 플러스 하니까 50까지. 54단이, 드랍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해주셔야지 원활하게 4단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 4단 두 개까지 되겠죠? 24, 24이니까 48이니까 더 많이 드랍하고 싶다면은 여기까지 옆에까지 해줘야지.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상륙이 안 될 때는 계획이 60%야 된다는 건데 가끔 시간이 다 지내도 안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해권 제공권 한번 보시고, 제해권 제공권 아예 이게 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때문에 안 돼요. 얘도 드랍을 해볼까? 아니야, 여기 어차피 찾으면 히로시마까지 가면은 드랍할 수 있는데. 4개. 왜 전차는 안 나옵니까? 전차 왜 안 나오지? 야포가 없어? 야포가 왜 없어? 전차가 나와야 되는데? 900개. 야포 900개. 근데 항구를 장악하려다가 여기 먹힐 것 같아서. 히로시마 수도잖아요. 여기 분명히 병력이 있을 텐데. 난 차라리 일로 가서 일로 가면 안 될까? 고쿠라? 고쿠라를 장악하고 나가사키 쪽으로 가면? 반대편으로 여기서부터 드랍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거 항구 아니야? 항구 아닌가? 아니구나. 자, 한 40일 정도만 빨리 돌려보자. 아, 지금 1945년 메이니까 좀, 예, 시간 빨리. 8사단 나왔어. 8사단도 클론 하나 뽑아줘야겠다. 클론 장군 하나 생성. 어? 대머리만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머리 있으신 분도 나오는데, 이분도 클론이 클론인데. 황장. 황장엽? 황장엽인가? 황장엽 모르시죠, 여러분은? 네. 여기 변력 있잖아. 여기 막 있어. 히로시마에 있어. 자, 지원하게 됐고. 화기 3? 알아요? 황장엽이 알아? 아재네, 아재. 황장엽이 아는 사람은 아재입니다, 아재. 울란바토르. 황장엽이 누구냐면은, 거기 북한에서 망명해 오신 분 있어요.
헌병대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공병 하나 더 해서 이젠 다 됐지. 편제를 추정하자. 공병, 정찰, 포병, 정비가 필요가 없지? 예, 정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포병대의 정비. 포병대의 정비. 그리고 기갑에도 정비가 있어야지. 탱크 고치려면. 됐어. 아, 종편에서도 요즘 황장엽 씨 얘기해요? 진짜? 왜 얘기하지? 그 얘기를? 이번 드랍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비행기 오겠죠. 이거 왜 일본은 안 막냐? 진짜 안 막네. 정비, 정유공장 하나 해주고. 어? 지금 싸우다가 도망갔나보다, 상대방이. 아, 종편이 쓰레기냐 아니냐는, 네, 개인 취향이니까. 네,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뭐, JTBC는 그 있잖아, 손석희. 네, 손석희 아나운서. 지금 사장님. 네. 개인 취향이니까. 하루 있으면 드랍 되는구나. 과연 일본 상륙이 성공. 남버디. 남버디 성공. 4개 됐고. 전투기 스토리. 4개 드랍하나요? 실행! 안 가는 것 같은데? 다 있는데? 수송선이 없나? 총선이 없나 본데. 96개가 안 되나? 아니, 근데 왜 96개가 필요해? 24, 24사단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다. 잠수함은 좀 덜 뽑고, 수송선. 매주 하나씩. 잠수함이 급한 게 아니다, 그럼 잠깐만. 수송선이 급하다. 이렇게 합시다. 잠수함 됐으니까 한번 더 눌러보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누르면 누르는 상황이고. 네, 금방 만들어. 수송선 금방 만드니까 됐어. 승만이 형 됐나 또? 12월달 한번 봅시다, 누구 재산하는지. 어, 변형이 쭉쭉 나와. 우리 어, 기갑 나왔다. 최초의 기갑 사단입니다. 우리 기갑이 나오셨네. 어, 이게 중전차 부대예요. K1. 아, 좋다. 좋아, 좋아. 자, 저 기갑을 그러면, 우선은 기갑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편성. 네, 이 승만이 형이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장군까지 클론 제작을 했습니다. 60척. 금방 만들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면, 수송선 따위는 금방 포항 제철소에서 만들 수가 있고, 포항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매주 3척씩 만들고 있습니다. 와, 어느덧 보병왕 게스트는 3만정이 들어갔군요.
랜드리스 안 될까 이것도? 아 예. 역시 한국에서 공돌이를 갈아내니까 콩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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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배가 가는 거죠. 승만 대통령이 총력전을 지시했기 때문에 날래날래 만들라오 소송선을 날래날래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야 남차을에서 부시려고 그러는구만. 부서지진 않았는데. 아, 이 노래 잘 때 들으면 좋겠다. 그쵸? 참 잘 오겠다. 이 여자분 목소리가 참 졸리네요. 여러분, 게임방 보면서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노래 좋네요. 나의 그 좋은 목소리와 함께 이 여자분 목소리. 새벽 2시까지 합시다, 오늘은. 자, 이제 몇 척 남았나요? 40척 정도 남았네, 42척. 빰빠라밤, 빰빠라바라밤. 빰빠바밤, 빰빰빠바밤. 이거, 그거, 기상나팔 소리 같은데? 빰빠라밤, 빰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라밤, 빰빰빠라밤. 빠바라밤빰빰빰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밤빠라밤 빠라바라밤빰빠라바라밤빰빰. 무슨 노래지 이건? 아 목소리가 잠이 잘 온다고? 예, 군가도 저작권 있을걸요? 민간 군가가 아니고 누군가 뭐 헌정 군가 같은 거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맨날 부르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군가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저작권이 있냐 없냐는 이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은 빠삭하게 알 수 있어. 왜냐면 이게 걸리거든. 유튜브가 알아서 걸러내요. 저작권 있는 노래는. 근데 이 파라독스가 서포트 지원해주는 그 군가 중에 한 개만 지금 이 하조바이어는 한 개만 있고 저작권이. 나머지 저작권 없나 봐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지더라고요. 무슨 락 같은 거 있지? 락 버전. 그거만 저작권 있으니까 쓰지 말라 그러고 나머지는 저작권 없더라고. 저작권 같은 경우 클래식도 그래요. 클래식도 그 오케스트라가 새로 어디서 하잖아요. 거기에 또 저작권이 들어가고 그래요. 점수 한번 4 합시다. 4. 아, 1번 드랍해야 되는데, 수송선이. 제가 아까, 뭐, 예. 두 가지 정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나왔네요. 수송선이 없을 때. 근데 보통 이게 없을 경우가 없거든. 수송선이 없을 때 안 되네요. 아, 나도 내 목소리 들으면서 자고 싶다. 근데 내 목소리 들으면 난 본인은 잠이 안 오는 게 함정이지. 독립군가 같은 거? 글쎄. 만약에 안 되면, 저작권 내가 한번 유튜브 이거 한국편 올릴 때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맨 처음 인트로에다가 애국가, 옛날 애국가 있죠? 옛날 애국가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야겠어. 독립군가 뭐 이런 거 있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독립군가 같은 경우 속도 좀 빨리 한 칸 올립시다. 독일 2드론 이탈리아 4드론? 뭐 빨리 하는 전략인가? 빨리 먹는 거? 근데 그러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지 않아요? 굳이 뭐 빨리 먹을 필요가 있나?
지급 하나 더 나왔나? 프랑스랑 일본 함대가 싸우고 있네. 자, 진보된 정유공장 싸우긴 싸우네요. 핵 만들어야지. 핵폭탄. 로켓은 필요 없더라고요. 로켓은 필요 없고 핵폭탄 하나 만들었고, 공병 중대, 정찰 중대 업. 아, 대한제국 애국가가 따로 있어요. 한번 나도 그거 한번 찾아서 내가 이거 영상 맨 처음에 앞에 삽입해야겠다. 삽입해가지고 인트로를 짜야겠어. 야간시야. 어우, 야간시야 그것도 있어. 카메라. 야간시야 카메라가 아니지. 조준경. 야간 조준경. 프랑스랑 싸운다. 자, 이제 언제 드랍하니 우리는? 12층 남았어. 빨리빨리 만들어. 포항 제철소요. 빨리빨리 빨리 발주 내고 빨리 만들어야지. 매주 세척. 잠수함 매년 세척. 아, 장비 이따 바꿀게. 요거 좀 채우고, 2만개 채우고 바꿀게요. 잠수함이나 바꿀까? 잠수함 2로? 3로? 매년 3개면 별로 의미 없잖아, 그쵸? 잠수함 3. 잠수함은 이거 효율이 없나봐. 생산 효율이 없나보네. 버프가 없나, 없다는 뜻인가봐요. 만들 때 딴 거는 버프 있거든요. 생산 효율성. 100%면 두 배 빨리 만든다는 거잖아요. 두 배 많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군 쪽은 인력을 갈라넣어서 그런지 그게 없네. 아, 군가 얘기하니까 옛날에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군가가 그렇게 슬픈지도 처음 알았어, 그때. 네, 입대하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훈련소에서 부르는 군가들. 아주 슬프죠? 막 울어. 드랍 다 됐다. 아, 군번, 90군번이 뭐야? 90군번이라면 90년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고? 내가? 90군번 뭐야? 내가 대학군번이 90이 안 되겠다. 너무했지. 90년이면 그 정도까지 아니지. 지금 90군번이면은 몇 살이에요? 40살 넘어가잖아. 이씨, 말도 안 돼. 자, 가자. 됐는데 왜 안 가? 어, 갔다. 어, 왔다, 들어왔다. 와, 우리, 이거 봐. 베테랑이야, 베테랑. 베테랑입니다. 히로시마를 뚫을까? 나가사키를 뚫을까? 잠깐만, 라인 다시 짜자. 나가사키를 뚫자, 나가사키. 나가사키 짬뽕. 나가사키 짬뽕. 가자. 남벌 가자, 남벌. 가자, 가자. 드랍을 또 해야 되는데? 요거 드랍,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항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요 전차 섞인 거 있죠? 요거를 드랍을 하자. 여기 찾으면. 어, 지금 나가사키로 갑니다. 그냥, 어, 이거 센데, 우리? 강력한데? 237이야. 대행공격력이. 와우. 뭐야, 왜 밀렸어? 어라? 보급은 되는 것 같은데? 히로시마로 갈까, 그냥? 히로시마로 가야겠다. 이상하다, 이 전선이. 히로시마. 히로시마로 돌려. 진로 히로시마로 가자. 히로시마가 좀 빠르겠다. 저기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빨리 히로시마로.
그래. 갑자기 여러분의 전략 장군들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히로시마로. 어, 이게 뭐 이렇게 약해? 어,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설마. 여기만 뚫고? 내가 조정을 해줘야 될까, 일부러?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24다. 어, 이렇게 못 뚫지? 어, 너, 가자. 수비, 이건 수비고 공격으로 해서 내가 다시 드랍을 한번 해보자. 이거 선 먹기 전에 드랍 해놓을게요. 드랍을, 여기에서, 일로 70일. 아, 너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빨리 잡고 가면 돼. 44단 24. 아, 24단 이걸 못 뚫어? 뭐야 씨, 무토야 무토? 이걸 못 뚫는다고 24단이? 아, 근데 수속 부대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수송선이 없어. 어, 이거 됐다. 어, 뭐야, 왜 안 밀지? 어, 됐다. 전선이 좀 길어져야 돼. 아씨, 뭐야. 1사단만 올릴까? 아니, 왜 이렇게 못 싸워? 아, 아까 밀었었는데. 뭐야, 원정군. 승인? 네, 승인. 70, 아이씨. 19-19사단. 너무 좁다. 좁아. 해변 열도 없고, 해상전투가 벌어졌어요? 소비에트랑, 우디랑. 요건 이길 것 같은데? 19사단. 어차피 공격만, 히로시마 방어가 역시 내가 그랬어. 히로시마가 방어가 세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 쎄. 여기 드랍했으면 많이 졌을 거야. 드랍이 튕겨나갔을 거야. 그래서 여길 찾고, 여길 내가 수동 조작해서 올린 다음에 돌아와서 히로시마를 포위하자. 아, 지금 왜 안 돼? 어, 가죠. 가고. 오케이. 어, 됐다. 3, 4단 방어하고 싶고. 어, 됐다. 어, 됐어. 휴, 양면이라 전선이. 여기 찾았고, 히로시마 돌아서. 자꾸 투입하네, 근데. 70일 금방 되겠는데?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83, 고쿠라. 여기에다가 항구를 하나만 만들어볼까? 빨리? 항구? 하나 만들어서 맨 위로 올릴까? 얼마 걸리지 만드는데? 전투리에서 건설할 수. 우선 만들어놓을게. 네, 대기. 64. 아, 좁아요 전선이. 아, 핵 쏘고 싶다. 73. 92%. 기갑이면 쭉쭉 뚫어버리는데 기갑이 아니라. 뭐 민병대도 섞여있고 막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 방어만 히로시마에서 오는 것만 참 맞고, 돌아서